지난 시간에는 신앙과 건강 또는 신앙과 수명 장수에 대하여 그 뉴스위크지에 보고된 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그 또 이제 조금 더 그 장수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수의 원칙이나 질병이 치유되는 원칙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염색체의 양쪽 끄트머리에 가면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토막이 붙어 있어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염색체라고 보고 염색체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보통 정상적인 유전자가 아닌 특별한 이 토막이, 이런 노란색 토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막이, 어릴 때는 토막이 길어. 그러면서 이게 점점 짧아져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짧아지면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토막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노란색 토막을 여기 보면 텔로미어라고 했습니다.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가 토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면 누구나 꼭 같은 길이에 텔로미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꼭 같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 간단하죠, 뭐, 대답은. 텔로미어가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수명이 짧고, 텔로미어가 꼭 같은 길이가 있는데, 이게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를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뭐. 너무 알고 싶은 거 없어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고, 왜 어떤 사람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 여기 있는 건 붙은 거는 텔로미어. 여기 텔로미어라고 해요. 그런데 텔로머라제. 텔로머라제라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텔로머라제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 텔로미어를 만들어 가지고 또 갖다 붙여 주는 물질이 텔로미어라지요. 하.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텔로머라제가
생산이 되면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텔로메라제를 생산을 잘할까요? 그 뭐 다 제가 수십 번 얘기한 얘긴데, 그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 잘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뉴스타트하는 사람이지. 그 뭐 모든 얘기가 다 같은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자기도 15가지 병이 있다 그러면서 병명을 15가지를 쫙 써가지고 저한테 갖다 보여주더라고요. 아시겠죠? 그 저도 옛날에 15가지 병이 있었거든. 아니, 이분은 15가지가 아니고 17가지다. 근데, 예. 그 모든 15가지 병, 기관지 천식에다가, 축농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만성 소화불량에다가, 이거 어떻게 1.25배로 빠르게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이제 저도 의사면서 아하, 내가 가진 이 15가지 병을 평생 이렇게 병마다 거기에 맞는 약을 먹으면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의사니까 그게 가진 그런 병들이 약으로는 날 수 없고, 또, 약을 먹어야 좀 증세가 완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약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결국은 뉴 스타트를 만나가지고 15가지 병이 싹 다 나버렸어. 예, 네,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뉴 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이 새 텔로메어를 생산 안 하면 그 사람은 텔로메어가 어떻게? 빨리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떨어져 나갈 때 가끔씩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 어떻게 갖다 붙여주면 천천히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텔로메어의 길이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수하는 사람은 이 몸 안에서 뭐를 자주 많이 생산하는 사람일까? 텔로메라제를, 예. 텔로메라제를 많이 생산하면 이 텔로메라제가 텔로미어를 자꾸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대박이에요? 텔로메라제를 잘 생산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니더니 이런 거 전혀 못 배웠어. 이런 것들이 다 이 첨단 의학에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냐면, 텔로메라제를 생산을 잘 하는 사람이 장수하니까, 이 텔로메라제가 많이 생산됐는지 생산이 되지 않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 사람의 피를 뽑아 가지고 텔로메라제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됐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텔로메라제의 피 속에 텔로메라제가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장수한다고 말할 수 있죠. 피를 뽑아서 텔로메라제를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텔로메라제가 거의 없다. 아주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 텔로메라제를 검사하는 건 뭐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주 검사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특수 그 대학병원에서 그 이 장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한번 해보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 텔로메라제를 측정하는 시설이 있는 대학병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되게 비쌀 거예요. 그 검사. 근데 그 검사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뉴 스타트만 하면 돼. 예. 하여튼 뉴 스타트 하면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도대체가. 자. 그래서 요즘은 아주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텔로미어를 많이 생산하느냐, 이것까지 조사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 네, 참 놀랍죠. 자, 사실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텔로미어를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한 토막씩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러면 요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초록색이 텔로메어고, 근데 요 노란색이 텔로메라제야.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라제가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만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또 갖다 붙여주면 세포가 안 죽어요. 참 놀랍죠. 자, 이런 거를 현대의학에서 다 밝혔다니.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가, 이 초록색 텔로미어가 자꾸 떨어져서 나가면 이렇게 돼버려.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곧 죽어요, 세포가. 자. 그런데, 예. 그러면, 세포가 안 죽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 세포가 안 죽게 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실험실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험실에서 잘 세포를 배양을 잘 하면 이 세포가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안 죽는 세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암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봤거든요. 실험실 배양을 해보니까 이놈의 암세포는 안 죽어요. 근데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는 결국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텔로메어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텔로메라제를 만들어서 붙여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더 빠르고 그래서 결국 죽어. 근데 암세포는
텔로머라제를 자꾸 만들어서 자꾸 붙이니까 안 죽지. 그래서 여러분, 정상 세포들도 어떻게 해주면 어떤 상황에서는 안 죽게. 그래서 텔로머라제 생산이 활발하다면 암세포 아니고 정상세포일지라도 세포가 안 죽는다. 그래서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셀이라는 건 세포입니다. 세포, immortality라는 말은 세포 불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를 자꾸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라도 안 죽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자, 텔로메어 초록색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만들어서 붙이고, 또 만들어 붙이고, 안 죽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왜? 누구나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본래는 어떻게 해요? 안 죽게 돼 있어. 그럼 안 죽게 돼 있다는 말은 그런 세포들로 구성된 우리 인간은 뭐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영생을 못하는 이유는 텔로메어를 충분히 생산을 뭐예요? 못하는 여건 속에 살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런 여건이 어떤 여건이에요? 맨날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현미밥도 안 먹고 삼겹살이나 먹고 이러면은 이게 생명이 와야 생명이 충분히 오면 텔로메라제가 자꾸 어떻게 해요? 생산이 되고 텔로메라제가 자꾸 생산이 되면 텔로미어를 자꾸 생산해서 떨어질 때마다 갖다 붙이면 영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어 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못하냐 하면 자꾸 생명을 받지 않고 뭐를 자꾸 받아? 왜? 자꾸 악령을 받고 이 나쁜 뜻, 그렇죠? 부정적인 뜻, 맨날 기가 막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꾸 이거를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 영향, 즉 생명의 영향보다는 사망의 영향, 즉 성령의 영향보다는 악령의 영향, 정신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영생할 수 있을까? 영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영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요. 자, 첫째 영생하려면 죽은 나가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재창조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살아나야 돼. 내가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다시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배우면 우리가 소위 정상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수준, 그 생각의 차원을 아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야. 왜 그걸 알아요?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섭섭한 말 한마디 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 좀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책 쓰고 싶다는 여자들 많더라고. 근데 그게 다 무슨 책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를 지나, 그 주유소를 이렇게 지나서 우회전해서 갈 때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장소와 시간과 그, 그거를 아주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영생 해봐야 소용없어. 왜? 영생 시켜놔도 맨날 그 생각만 할 테니까. 그거는 생명을 거부하는 행위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하시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악령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기도해서 막아내고, 기도해도 안 되면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웃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그만큼 나는 악령하고는 더 이상 사귀기가 뭐예요? 싫다. 라는 나의 뭐를 보여줘야 되는 거요? 선택! 나는 이만큼 성령을 선택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결국 기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알 텐데? 왜 기도하고 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령과 악령, 정신님과 잡신놈들은 항상 대처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지배할 것이냐? 그 누가 나를 지배할 것이냐는 결국 나의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야, 선택. 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내 마음을 뭐예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있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 뭐 구태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고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그 악령 때문이야. 악령은 내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을 속속들이는 모르니까 악령이 아는 바는 뭐냐면 내가 악령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는 악령이 훤히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악령이 내 마음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악령은 성령을 뭐요? 모르니까. 악령의 생각은 무슨 생각밖에 없어. 조건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악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악령에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봐, 저 상구가 선택을 하지. 누구를 선택해? 하나님, 나를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이제 물러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울 수가 있어.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우기가 참 껄끄러워요. 왜? 악령 쪽에서 뭐라고 자꾸 우겨요? 선택도 안 하는데.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타임 잡지에서 이 과학자들이, 그 타임 잡지가 보도한 그대로 우리들의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 변한다. 는 말은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는 기도에 따라 뭐예요? 변한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누가 부활할 것이며, 누가 부활하지 못할 것이냐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나는 부활하게 이미 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부활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부활이 안 될까? 부활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이 조사 중이다. 아시겠죠? 다 조사해보고 나중에 뭐요? 내가 부활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가 온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할지 안 할지 뭐요? 모른다.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는 나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지를 뭐요? 않게 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를 부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피 흘리셨어. 예. 네. 피 흘리고, 결국은 누가 먼저 부활했어요? 예수님 먼저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나를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부활한 것은 나를 어떻게 나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떠안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았으면 그 떠안은 사람이 죄로 더럽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가 흘린 피로 어떻게 해? 그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의 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해? 그 피로 씻음을 받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피로 우리의 죄는 말끔히 뭐예요? 없어졌고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부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상구 박사님, 그 참, 박사님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 박사님은 뭐, 예수님 같으신 분이 뭐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때요? 예? 너무 오버하는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부활한다고? 아무리 봐도 나는 부활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가 뭐예요? 않죠. 왜 내 속에 이 악령이 우글거리는데 이게 부활한다고?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이미 어떻게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아직도 부족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 인간을 자기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하여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을 지불 뭐예요? 완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나의 자녀라고 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자격이 있어? 왜? 자기 아들을 대신 뭐예요? 피로 대신 값을 완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뭐예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는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권리를. 그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직도 해결 못했다. 해결 못했다. 하나님은 뭐 보고 해결한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안 착한지 그거 보고 결정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만한 소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런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착한 사람이 될 수 뭐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그 고통스럽게 그 해결한 문제를 알아주지도 뭐요?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믿어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값을 다 지불했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서가 뉴질랜드 여행 경비를 어떻게 완불을 했어. 그런데 자꾸 동서 형님이 완불했을까? 이래 되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동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체력 단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완불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아, 나는 이제 뉴질랜드 가는 게 틀림이 뭐예요? 없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뉴질랜드 가서 내가 비리비리 하면 이거 그 동서가 돈 다 내준 거 즐길 수가 없잖아. 동서가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 가도록 해준 거 내가 즐길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내가 뉴질랜드 가면 더 이상 빌빌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즐기기 위하여 가는 거는 뭐예요? 확실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댕기면서 나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댕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동서가 진짜 완불했을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야, 완불했대. 고마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뉴질랜드 가서 지금 6개월 후에 뉴질랜드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내 체력 단련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그게 즐겁다 이 말이야. 그게 완불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믿지 못하면 야, 이거 죽도록 체력 단련 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완불 안 해놨어. 이거 허수가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안식일 교인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저 남은 자식이 병이 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책 있죠, 여기 십자가와 조사심판. 그 책 내용이 이거를 대조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우리 저 남은 자식아 너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와서 뭐 낫다는 것도 참 너무 좋지만은 안식일 교회에서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뭐예요? 아직도 완불된 거는 뭐예요? 아니다. 구원이 결정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해서 끝에 가서 내가 진짜 뉴질랜드 가서 트래킹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 체력 단련이 됐느냐 안 됐냐를 조사받고 나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된다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저분이 두 달 만에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 천국을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거 물어보러 저한테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사람들이 아 그거 조사 중이다. 근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뭐예요? 이미 뭐예요? 다 완불해놨다. 그러니까 뭐 하하 이래 가지고 유전자가 켜진 거다 이 말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거. 조건적으로 내가 뭐 잘 해드려야 하나님은 나를 천국 보낸다? 천만에. 여러분, 이제 2부 세미나 하면, 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렇게 고생을,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에 걸려야 되는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이 지구가 실험장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것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악령을 여기다 보내놓고 조건적을 해봐라. 내가 사람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악령의 지배 속에서 살다가 거기다가 뭐가 든지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딱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생명을 받아서 들였을 때 어떻게 돼요? 와, 꺼져가던 주자 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생명이구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히 암 환자들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이제 암 중에 최악의 암, 6종 걸려가지고 최단시간 2개월도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남은 자가, 오늘 시루떡 맛있게 먹었죠? 이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그 좀 시루떡 아줌마라고. 자, 와서 아니 내가 속해 있던,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에 아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서 아니랬으면, 그거 모르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는 아니야!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을 다시 깨우려고.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를 탈퇴하고, 그러면서 저도 뭐예요? 이게 뭐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자식 때문에 맨날 지금 안식일 교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 신앙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로는 제가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을 때보다 뭐예요? 너무너무나 넓고 깊게, 이런 걸 내가 몰랐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제가 더 뭐예요? 더 힘이 나. 그래가지고 남은 자식 때문에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어요. 믿어야 될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참 그럴듯해. 그래서, 그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그렇게 제가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뉴스타트 강의를 어디 가서 한다. 건강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강박적인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건강 강의를 듣고 이렇게 좋아해도 결국은 토요일에 교회를 안 가면 이게 천국을 뭐요?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언제쯤 토요일에 교회 가도록 만들까? 요걸 가지고 제가 항상 제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뭐요? 얻었다. 얻었고예요. 얻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우리 텔로미아는 자꾸 짧아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생하게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얻었다. 이거를 공짜로 이렇게 줬는데도 이게 인간으로서는 사실 믿을 수가 뭐요?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왜?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그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생을 뭐요? 얻었고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그게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탁 오면 우리가 아 내가 이제는 믿을 수가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이 믿어지죠. 인간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믿는? 뭐 내가 네가 영생 가졌다고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느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사실 그 예수가 직접 하는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흘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믿으면 뭐예요? 너희들은 영생이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은 무선적 생각이요. 자꾸 조건적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틀린 거야. 그런데 이 틀린 내 생각을 자꾸 붙잡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와, 여행비가 환불됐다고? 로또에 100억짜리가 당첨이 뭐요? 됐다고? 이거를 진짜로 내가 믿으면 없던 힘도 불쑥불쑥 나요, 나요? 나는 거예요. 이 없던 힘이 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쑥불쑥 나는 이 힘으로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뭐예요? 이 악령들과 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이러면 몇 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묵사발돼가지고 실패했어도 그래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영생하게 되어 뭐예요? 이 딸을 믿어야 일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때 이 믿음. 그럴 때 이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텔로미어가 뭐예요? 텔로메라제가 자꾸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꾸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팍팍 켜지면서 텔로메라제가 자꾸 생산돼서 새 텔로메를 만들어서 또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또 붙여주니까 영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천국. 예.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1년 더 빨리 죽거나, 3년 더 빨리 죽거나, 3년 더 사나, 그거 그렇게, 영생을 생각하면 그렇게 물고 늘어질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미 모든 것은, 나는 모든 것에 승리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 승리, 이 믿음의 승리, 영생의 승리를 계속 여러분께서 밀어붙이시면서 넘어져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영생하게 돼요. 뭐요? 있다니까. 사단은 여러분, 악령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러면서 악령은 뭐라 그래요? 네가 또 넘어졌잖아? 네가 천국 간다고? 네가 암이 낫는다고? 그때 이미 나는 영생하도록 되어 뭐요?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단한테, 악령에게 완전히 점령당해버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나는 천국행이다. 나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이미 발급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텔로메라제를 계속 생산하면서 이 지구상에서도 장수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